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만의 조용한 커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 커피포트는 불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먹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커피를 넣고 여기를 빼면 여기다가 물을 내려요. 물을 여기다가 담으면 여기 선까지 물을 담으면 여기서 물이 끓으면서 그 위에 여기에 담은 커피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물을 선까지 담겠습니다. 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맞춰주시고 갈은 커피를 이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요 선까지 선이 보이죠? 거기까지 커피를 담아주시고 이걸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돼요. 남편이 베트남으로 출장 갔을 때 베트남 커피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커피를 좀 사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요걸 몇 개를 사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강하지도 않고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돼요. 불을 올려주시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면 커피가 위로 올라와요. 저는 이제 원두 커피도 이렇게 갈아서 먹는데 이제 조금 오래된 커피는 좀 먹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용기에다가 담아서 그냥 커피 향 맞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봤어요. 커피 마시려고 물이 끓일 때까지 기다리는 이 시간이 참 작은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맛있는 커피를 마시려고 기다리는 시간. 올 여름 샌프란시스코 여행 갔을 때 거기서 블루보틀 머그잔을 사왔거든요. 거기에다가 커피를 담아서 먹으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커피 향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커피 향처럼 향기로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